내가 준비를 어떤 걸 하느냐면, 공부를 좀 못했으면 못한 만큼 내가 그걸 뭔가가 그렇게 다가오면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꿔야 돼요. 많이 떨어지면은 아니, 만일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지금 생각하지 네. 마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질 것이고, 노력을 안 했으면 이 사회가 노력을 안한 만큼 내한테 채찍을 할 것이니까,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해야 돼. 엄마, 내가 노력은 안 했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줘 빌어봐라. 내가 안 걸릴란가. 이거는 우리 지식인이 갖춰야 될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무식할 때 우리 엄마들이 뭔가가 이렇게 덮어씌가지고 막 내 자식 막 고려대학에 걸리게 해달라고 빌고 막 절도 많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자식 꼬라지가 잘 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배우도록 자꾸 해갖고 그 높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빌어놓은 게, 아 이게 나중에 대학 나오지만은 어떤 지한테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만나지만 부모는 아랑곳도 없고 그뭐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이게 내 자식 뺏기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내한테 돌아옵니다. 응? 그럼 나중에 돌아와도 좋으니까 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응? 내가 자세를 바르게 잡아서 안정을 하고 나면, 무엇이 도움되느냐면, 시험장에 가가지고,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맑은 이 기운으로 이것이 안 까먹고 이것을 전부 다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가 이게 그 뭔가가 가르막질을 안 해가지고 시험을 이래 치더라도 이걸 보니까 답이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술 풀린단 말이죠. 근데 이 뭔가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꼬아갖고 있으면 시험 봤는데 가면서 저거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맥힌단 말이죠. 그래갖고 딱 한두 문제 때문에 내가 떨어져 보거든요, 이게. 그걸 막아보는 게라. 내가 시험장에 가도 바른 정신으로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늘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붙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느님한테 죄지세요. 내 때문에.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이 거꾸로 일을 하면 되나요? 내가 그렇게 부탁한다고 그렇게 거꾸로 일하면 이거는 하느님도 아니지. 이게 맑은 정신으로 뭐든지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말을 해도 돼요. 이런 부탁은. 근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게을리 했다면 조금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맑혀주고 현장에 들어가서도 지가 하나 풀수 있는 뭐또 대답을 누가 물으면 더듬거리지 않고 뭔가 탁탁탁탁 이렇게 맑게 이렇게 뭔가 대답을 할수 있도록 기운을 좀 이렇게 맑게 달라든지 요런 거는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 모지랜 듯 해도 내가 뇌를 탁 시험관이 쳐다보는 순간에 묻는 게 달라져요. 내가 맑으면 묻는 게 달라지고, 긴장을 탁 해갖고 온다든지, 묻는 게 달라지고, 뭔가가 편안하게 오면 편안한 걸 물어요. 내 꼬라지대로 묻는다니까, 시험관은 원래가. 그게 참 묘하거든. 요 앞에 딱 앉아있는데, 저기 뭐 맥주를 엄청나게 내고 왔잖아요. 막 꾸미가 갖고 와서 꾸미가 왔으니까 고개 짓궂이게 묻는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네가 생긴 대로 묻게 돼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라도 뭐더 공부 못한 걸 갖다 더뭐 어떻게 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러면 돼.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먼저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하면 그런 것도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도 들리도록. 응? 그리고 같이 여러 명이 앉아있으면 앞에서 누구부터 하면 그건 내가 자세히 들리도록. 그것도 지금까지도 내 공부거든, 이게. 내한테 딱 묻기 전까지는 일어나는 건다내 공부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공부 못 한 게 있다면 현장에서도 시킨다니까. 근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지금 이게 지나가 뿌는 거라 이게. 이래갖고 고기 하나 빠져갖고 내가 답을 못 해갖고 떨어져 뿐단 말이죠.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까지 음식 몸에서도 옆에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갖고 이런 것도 다 내 공부예요. 결국은 시험관이 내한테 딱 질문할 때까지 그 정권은 다 내 공부입니다. 이런 거. 그 원리들을 우리가 모르고 놓치는 게 많다 이 말이죠. 시험 공부를 많이 막 걸러갖고 책을 보고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시험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내 공부였었고 이런 거를 바르게 이제 분별하면서 이런 거 잘 들을 줄 알 때, 그럴 때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을 하나 딱 보니까 이게 빨리 이해가 되는 거죠. 책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이렇게 그 갖추지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내 심성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며칠이 남았으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주위의 사물을 바르게 대하고 이런 거를 하면 내 모지르는 공부가 채워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아, 요거는 내가 한번 더 봐야 돼. 그때 이제 내가 한번 시험을 보기 그 요쪽에 2-3일 전에는 항상 내가 공부하던 거 책을 들썩들썩 한번 뒤집어보는 게 좋습니다. 막 쪼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 저거 우리가 만일에 요 시험에 지금 요 시험 답안을 갖다가 써야 되는 시험을 치잖아요. 이 원리들을 몰라가지고. 긴장을 해갖고 나오니까 막 여기서부터 풀어 나갑니다. 원래 시험은 그렇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를 처음에는 연필도 들지를 마. 그러고 답안지 나오면 이걸 갖다가 빨리 읽어. 또 디비고 또 읽어. 그리고 또 디비고 읽고 다 읽어보고 나서 빨리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딱 디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다 읽으시면 입력을 해가지고 안에서 푸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덮어가지고, 이제부터 풀 수 있는 거는 내가 딱 읽으니까 탁 나오는 거, 요것만 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또 읽으니까, 읽고 나서 답이 안 나온다?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해요. 잘 풀리는 것부터 풀으라는 거죠. 입력이 빨리 풀리는 게 있고, 늦게 풀리는 게 있거든. 그럼 시간 소모하지 말고, 풀리는 것부터 풀어요. 그리고 안 풀리는 거 그냥 넘어가.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그럼 다시 놓고 처음부터 안 풀린 거 이제부터 푸는 거예요, 또. 아까는 그렇게, 이렇게 봐도 잘, 이래 되던 게, 어쨌든 이런 데 풀리냐? 사람의 센서는 말이죠. 어떤 것들은 더 갖고 내 환경에서 빨리 이것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 내한테는 요거는 조금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게 있고, 뭐, 요렇게 지금 다 돼가 있던 것들이었었어요, 이게. 딴 사람은 이걸 잘 푸는데, 나한테는 이걸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요는 나는 이제, 이제 환경이죠. 근데 요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모르고 그냥 하나, 두 개 갖고 쪼다가 시간은 바쁘고, 나중에 급하니까는 이제부터 막 바빠지고 이래가, 나중에 다 틀려보는 거야. 이런 것들, 그렇게 내가 이제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 돼요?